같습니다. 7시간 반을 통해서 또 이제 페루에 왔습니다. 지금 리마라는 곳에 왔습니다. 리마. 저희 아버지께서 다녀오셨었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많이 기다려요. 팬분들 많이 기다려요. 앞에서 많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민혁씨 어떠세요? 페루 처음 오셨는데. 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더 부가 설명 좀 해주세요. 페루 팬분들은 어떤 인상이 나오세요? 아직 못 뵀어요. 저 앞에 계시잖아요. 아직 못 뵀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네. 공항에 와주셨는데 팬분들에게 하실 말 없으신가요?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인물로 정신을 또 그렇게. 저요? 네. 네.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워낙 또 글로벌 스타예요. 매니아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왜요? 저도 정신이 좋아하고 용왕도 좋아하고 저 종현이 형도 정신이 좋아하고 그게 근덕 아니 그게 왜 횡설수설 하시죠? 누가 보면 거짓말인 건 마냥 거짓말이 맞으니까요. 그래도 매니아 층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일단,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지금 우리 매니아네. 정신이랑 정신이 매니아 맞습니다. 아, 정신 씨 어떠세요? 페루 이렇게 오셨는데 남미 두 번째 나라. 아, 어떠세요? 우선 너무 기분 좋고요. 아직 지금 팬분들을 보지 못했지만 여기 앞까지 엄청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정해 주러 오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춤은 뭔가요, 정신 씨? 환영의 춤이죠. 춤도 못 추는. 그래서 더 매력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매력을? 이 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탐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생겼냐고 물어봐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 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고개만 숙인 채 넌 울어 가지마 가지마 내 말이 들리는 토요일 아스트레스 암정현 안녕하세요 조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야, 이거 다시 찍으려고요. 못 나와서. 네, 드럼이에요. 내가 멕시코에서 페루 오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빨리 이거 어디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막 하이라이트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사진 찍는 사람도 인정할 만한 샷이에요. 하늘과 땅이 한 번에 보이는 샷. 밑에 멕시코 땅이 보이죠? 위엔 하늘이에요. 합성한 것 같지 않아? 진짜?
하늘 과 땅. 근데 이걸 내 눈으로 보는데 진짜 멋있죠. 월드투어 첫 번째 야외 공연인데 어때요? 이 느낌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아쉽네요. 잘 안 보이는데 저쪽이 아예 바다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 좀 찍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저쪽이 보면은 이제 맨 끝에 이제 집들이 있더라고요. 집들 색깔도 있고. 분들도 엄청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신이 신났다잉.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너를 보며 웃던 모두 우리 꼭 춤을 춰봐. 신나게 지금처럼 dance. 오늘 너무 재밌잖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뭐 비록 지금 해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날씨에 예민하거든요. 야외라 다 들려서 많이는 못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소리가. 그대만큼 못해줘서 후회로 만났나.